ETS에서 나온 기출 그 공개된 문제를 가지고 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Early Cinema, 초기 영화네요. 그죠? 초기 영화. 그러니까 우리 영화의 역사, 발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도 중요해요. 제목도 잘 읽으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 그리고 초반부에서 이미 글 전체의 스코프, 범위 어느 정도의 어떤 토픽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스코프,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는가가 이미 나오게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읽을 때는 글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도록 그렇죠? 집중해서 읽는 게 중요하겠죠. 자, 가보죠. The cinema did not emerge as a form of mass consumption until its technology evolved from the initial picture format to the point where images were projected on a screen in a darkened theater.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좀 기네요, 그죠? 길어도 전혀 신경 쓸 거 없다 그랬죠. 필요한데 적당히 끊으면서 문맥에 따라서. 자, 영화는 did not emerge. 자, emerge가 바로 출현하다, 나타나다 뜻이에요. 영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As a form of mass consumption. 자, mass consumption은 대중 소비. 대중 소비의 form, 형태 as로서.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하면 영화는 대중 소비 형태로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중 소비 형태죠. 그죠? 영화관 가면은 같은 스크린을 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영화를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뭐 물건이든 서비스든 같이 사용하고 쓰는 거를 대량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대중 소비 형태로 나타난 건 아니었습니다. Until its technology evolved from the initial peep show format. 자, 일단 여기까지 또 보면요. 언제까지 그럼 대중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냐면은 자, 기술이 technology가 evolve from initial peep show format. 초기에 peep show format. peep show는 이게 어떤 구멍을 뚫어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식으로 그죠? 하는 형태, format 형태로부터 기술이 진화하기까지는 이제 진화하는 거. 근데 어디까지냐면은 to the point where 어떤 지점까지 기술이 진화 또는 발전하냐 하면은 where images were projected on a screen in a darkened theater. 자, 어두운 극장 안에서 스크린에 프로젝트된 투영된 이미지.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극장 가면은 어두운 극장 그죠? 속에서 똑같은 화면을 큰 화면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리고 초기의 픽쇼 포맷으로부터 들여다보는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발달되기 전까지는 대중 소비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대중 처음에는 픽쇼 포맷으로 혼자 그죠? 어떤 뭔가 박스 같은 게 있으면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뭔가 그죠? 영화처럼 뭔가 화면이나 또 인형 같은 인형극 같이 그렇게 지나갔던 거죠. 그죠? 자, in the picture format. 자, picture format에서는 picture는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장부모를 통해서. 그죠? picture 형태에서는 film was viewed through a small opening. 좀 간단한 설명이 나오죠. 이미 제가 설명 했지만 자, 작은 구멍을 통해서 view was viewed 보여진다. 영화가. 그죠? in a machine 어떤 기계에서 말이에요. that was created for that purpose.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 속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영화가 보여졌다. 그죠? 많은 영화를 하지만 인형극 같은 그런 식이죠. 하여튼 그런 핍쇼 포맷이었다. 자, 토마스 에디슨's 핍쇼 디바이스. 우리가 다 아는 발명의 대가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의 핍쇼 기기는 그죠? 이 핍쇼를 보는 이 기기는 그죠? 기구는 디바이스는 그죠? 그게 바로 더 키네토스코프. 그죠? 키네토스코프. 키네트란 말은 동적인, 움직이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스코프는 우리 보는 거. 좀 안경이다. 그죠? 그래서 텔레스코프가 바로 망원경이죠. 멀리 보는 거. 그죠? 그러니까 키네토스코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 그죠? 그냥 키네토스코프라고 읽으면 돼요. 이게 뜻은 알고 이 에디슨의 핍쇼 디바이스는 was introduced to the public in 1894. 1894년에 대중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괜찮죠? 분명 그렇게 어렵진 않죠? 문장이. 자, 계속 가보죠. 자, It was designed for use in kinetoscope parlors or arcades. 자, kinetoscope parlor. 우리 오락실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아케이드. 우리 여러분 오락실 가면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오락실. 그러니까 kinetoscope를 보는
그럼 팔러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아케이드 우리가 말하는 오락실의 사용을 위해서 디자인된 고안된 그것은 그렇죠? contained only a few individual machine 그렇죠? 이 오락실관 이게 영화관이겠죠 그러니까 초기 영화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아케이드 이제 그죠 네. 오락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오락관 그러면 뭐 다른 기계도 있고 막 그랬겠죠 아마도 자 몇 개의 개별적인 기계를 근데 only니까 기계만 갖고 있었던 그런 곳은 그리고 and permitted only one customer to view a short 50 foot film at any one time 딱 한 번에 짧고 50프트 길이의 영화를 영상을 한 커스터머만이 보도록 허용했다 그러니까 대중 소비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비였다 그죠? 프라이빗한 소비였다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아직까지는 대중 소비가 아니고 혼자 보는 그런 거다 그죠? 다음에 the first kinetoscope 그죠? 최초의 kinetoscope는 그러니까 kinetoscope parlor는 contained five machine 다섯 개의 기계를 갖고 있었다 그죠? contain은 여기서 갖고 있다 뜻이겠죠? 뭐뭐를 포함하다 갖고 있다 그죠? for the price of 25 cents or 5 cents per machine customers move from machine to machine to watch five different films or in the case of famous prize fights successive rounds of single fights 자 예를 들면 다섯 개의 기계가 있었는데 최초의 kinetoscope parlor는 최초 영화관은 다섯 개의 기계를 갖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었고 25센트를 내면 다시 말하면 기계당 5센트예요 그죠? 내면은 커스텀을 그죠? 그 영화관 관람객이 기계와 기계를 옮겨 다니면서 다섯 개의 다른 영화를 볼 수가 있었다 or 다시 말하면 in the case of famous prize fight prize fight는 상금을 걸어놓고 하는 권투샵 같은 걸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prize fight 아직까지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 뭐 권투샵 같은 거는 상금 같은 게 엄청 많죠 요즘에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굉장히 큰 산업이죠 지금도 옛날부터 그랬다는 얘기죠 유명한 이 그죠? 우리 상금을 그죠? 걸어놓고 하는 격투기 뭐 권투 시합 이런 거의 경우에 있어서 successive rounds of single fight 한 번 대전을 하는데 successive은 여기서는 연속적이라는 뜻이에요 successful 해야 성공적인 뜻이고 여기서는 successive 연속적인 라운드 그죠? 1라운드 2라운드 알죠? 1회전 2회전을 보려면은 이게 기계마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었다 지금처럼 막 쉽게 필름을 바꾸고 끼워놓고 지금처럼 동영상을 그죠? 뭐 입력해가지고 보고 그런 게 아니었고 뭐 딱 고정된 기계에 그냥 그 영화가 딱 고정되고 세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그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죠? 괜찮죠? 자 우리 문제로 다시 가가지고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죠 According to paragraph 1 첫 번째 문단에 따르면 All of the following were true on viewing films in kinetoscope parlors except 자 금방 얘기한 애니슨의 발명품인 kinetoscope의 그를 보유한 kinetoscope parlor 최초의 영화관이라 볼 수 있겠죠 에 관한 사실이 except 아닌 것은 뭐뭐를 제외하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찾는 거예요 제외한다 그죠? 다음에 그래서 One individual at a time viewed a film 그게 딱 한 사람이 한 번에 보셨었죠, 그죠? 개인적인 경험이었다, 그죠? 대중적인 경험이 아니라 Customer could view one film after another 하나씩, 그죠? 순서대로 successive하게 봤다 그죠? One film after another 차례차례로, 하나하나 차례차례로, 그죠? 다음에 Prize Fight were the most popular subject for film 영화 소재에 있어서 상금을 걸어놓고 하는 그 대전이 권투시합 같은 것들이 가장 인기 있는 소재였다? 주제였다? 가장 인기 있는? 그분은 얘기가 없었죠. 그죠? 예. 틀렸다. 그죠? except. 답이 나오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마지막 것도. Each film was short. 짧았다. 그죠? 1라운드 권투 경기 하나 보는데 몇 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때 그거 하나 딱 보고 또 다음 라운드면 또 기계 옮겨서 보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기술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계속 가서. 자, these kinetoscope arcades, 그 kinetoscope 최초 영화관은 were modeled on 뭐뭐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 모델을 모델로 했다. Be modeled on phonograph parlor. Phonograph는 우리 에디슨의 제일 유명한 발명 중에 하나 뭐예요? 추음기.
포노가 폰 음이 은 그래프는 뭔가 그죠? 시각적으로는 그죠? 포노그래프 추운기예요. 추운기 팔러 추운기 팔러라는 거니까 이제 추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이걸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아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음악 감상실 같은 그런 곳이 있겠죠, 그죠? 팔러 그치? 팔러라는 거는 요즘에 팔러는 뷰티 팔러 미용실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뭔가를 하는 장소가 팔러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팔러다, 그죠? 포노그래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팔러다. Okay. Which had proven successful for Edison several years earlier. 자, 수년 전에, 그러니까 테레스코프 발명하기 수년 전에 그죠? 에디슨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증명된 이 포노그래프 팔러를 본따서 모델로 해서 이 최초의 영화관 키네토스코프 아케이드가 만들어졌다. Okay. In the phonograph parlors, customers listen to recordings through individual ear tube. Ear tube, 우리 이어폰. 근데 옛날에 이어 튜브에 튜브. 그러니까 의사들 청진기처럼 좀 그죠? 막 굵고 이런 걸로 튜브로 봤던 거죠. 이어 튜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개별적인 이어 튜브를 통해서 이 리코딩을 그죠? 녹음된 음악을 들었다. Moving from one machine to the next to hear different recorded speeches, piece of music. 마찬가지죠. 키네티스코 팔러가 얘기를 본다는 거니까 얘가 원래 음악 하나 듣는데 또 하나 들었다가 다른 음악 들으면 또 다른 그죠? 포노그래프를 옮겨가지고 듣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 그 음악 되게 멜로디 이쁜 그 띵띵띵 하는 그 그걸 뭐라 그러죠? 하프. 아, 하프 소리 비슷하게 나는 거 있잖아. 그. 이번 말로도 그거 같이 그거는 딱 세팅된 음악만 들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이었다는 얘기죠. 오르건 그죠? 오르간 그죠? 예, 그죠? 오르간이죠. 되게 아름다운 음악 나는 게 띵띵띵 하면서 그죠? 자, 오르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식이었다. 영화든 이 추운기든 그런 식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음악이 거기에 딱 박혀 있는 거죠. 딱 그죠? 세팅돼 있는 거죠. 하드웨어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계속하면 the kinetoscope parlors functioned in a similar way. 그죠? 그 kinetoscope도 팔러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능을 했다. 자,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는 거죠, 우리가. 비슷한 방식이 뭔지. 그죠? 자, 그 다음 계속하죠. Edison was more interested in the sale of kinetoscope. 어? 에디슨은 kinetoscope를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우리 사람 발명가인데 이걸 팔아서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다? 아, 우리가 에디슨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이네. 그죠? For roughly 1,000 a piece. piece는 하나당. all piece는 이거 합성화 돼가지고 하나당, 그러니까 기계 한 대당 약 $1,000. 그 당시로 가격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아까 영화 하나 보는데 25센트, 그것도 다섯 개 보는데 25센트고 그것도 그 당시 서비스 치고는 굉장히 비싼 서비스였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1,000. 그러니까 비싼 기계를 파는 데다 관심이 있었다. 그죠? 에디슨이 알고 보면 굉장히 그죠? 그 능력이 뛰어난 상업가예요, 상업가. 그죠? 네. 자, 그러면 to these parlors. 이란 이 영화관에, 최초 영화관에 팔러에다가 이 캐스코 기계를 파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뭐보다 then in the films. 영화보다 that would be run in them. 그 속에서 돌려지는 상영되어지는 영화보다 기계를 판매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Which costs approximately $10 to $15 each. 그러니까 거기에 상영되는 영화는 판매 가격이 $10에서 $15. 그죠? 이게 $10라 치면은 이거하고 100배 차이 나죠. 그죠? 또 기계는 자기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더 비싼 거고 하니까 기계 판매에 더 열을 올렸다. 그죠? 영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것보다. He refused to develop. 그래서 그는 개발하는 거를 거부했다. 뭐를요? Projection technology. Projection. 우리 지금처럼 이제 영화를 쏘는 식으로. 스크린에다가 영화를 쏘는 게 projection technology. Projection technology를 개발하는 걸 거부했다. Reasoning that. 뭐뭐라고? Reasoning. 사유. 생각하면서. 뭐. If he made and sold projectors. 프로젝터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Then exhibitors. 그를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들이. 아까 팔러 그런 주인들이겠죠. 영화관 상영가들이, 영화관 주인들이 would purchase only one machine. 기계 한 대만 사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다섯 대 사가지고 다섯 개 돌리고 가 아니라 그죠? A projector from him instead of several. 몇 대 대신에 한 대만 그로부터 사면 되기 때문에 기술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안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좀 심하다, 그죠? 자, 그래서 에디슨이 발명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죠? 우리가 아는 그 미국의 큰 전자회사, 갑자기 생각 안 나죠? GM이 아니라 GM, 아, G, 제너럴, 아, GM인가? 하여튼, 그 회사의 전신의 사장이었죠. 그죠? 주인이었죠. 자, 문제 또 풀어보죠. 금방 이 문장을 가장 잘 표현한 거, 우리 하이라이트 된 문장을 가장 잘 패러프레이즈 한 거. 그러니까 뜻을 바꾸면 안 되고, 문장의 단어나 아까의 문장의 구조를 일부 바꾸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남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을 할 때 그대로 뺏겼으면 안 되고 내 말로 돌려 쓰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죠? 자, 보죠. 첫 번째, Edison was more interested in developing a variety of machines than in developing technology based on only one. 아니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를 개발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하나만 개발하는 것보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Edison refused to work on projection technology. 자, 프로젝션 테크놀로지를 그죠? 거기에 작업을 하는 것을 거부했다. Because 왜냐하면 he did not think exhibitors would replace their projectors with new machine. 그죠? 자, 새로운 그들의 프로젝터를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대만 사면 되니까 더 사가지고 그걸 대체할 필요 없잖아.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Edison did not want to develop projection technology because he limited the number of machines he could sell. 여기 더 좋네요. 그가 팔 수 있는 기계의 숫자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새로운 기계로 replace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안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말이 더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더 좋은 거 항상 골라야 돼. 그럼 이때까지 C가 제일 좋고. Edison would not develop projection technology. 여기까지는 다 비슷비슷하네. 그죠? Unless the exhibitor agreed to purchase more than one projector from 그죠? 이 exhibitor들, 영화 상영가들이 그 극장 초기 영화 주인들이 영화관 주인들이 하나 이상 사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판다. 아, 기계를 개발 안 하겠다. 그런 또 뭔가 협의를 하고 안 만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없었겠지. 혼자 이거 기계 기술을 개발하면 기계를 한 대만 사면 되니까 이러면 돈이 덜 되는데 그러면서 안 만들면 되죠. 협의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답은 뭐다? C. 오케이? 어떻게? 내용이 재밌나요? 영화? 그죠? 여러분 유튜브 세대고 한데 요즘에는 그죠? 요즘엔 방송국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유튜브들이 생겨가지고. 그죠? 개인 방송국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도 굉장히 막, 그죠? 큰 변화가 일어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초기 영화, 이런 게 어떻게 발전됐냐. 찰리 채플린이 아니죠? 찰리 채플린. 그죠? 초기 무성 영화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죠. 코미디이면서 감독이기도 하고 약간 정치적인 사람이기도 하죠. 좀 약간 공산주의자죠. 공산주의자 찰리 채플린이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스위스로 망명해서 살았죠. 자, 계속 가보죠. The exhibitor, however, wanted to maximize their profits. 자, 이 exhibitor은 영화를 전시하는 사람, 그죠? 상영하는 사람이니까 영화관 주인이라고 할게요. exhibitor들은, 그죠? 뭐 미술품을 전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영화 얘기하니까 영화관 주인이라고 할게요. exhibitor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나 exhibitor들은 maximize their profit. 그들의 이윤을, 그죠? 최대한, 그죠? maximize. 최대한, 그죠? 그러니까 최고로 이윤을, 그죠? 이윤을 취하려고 했다. Which they could do more readily by projecting a handful of film to hundreds of customers at a time, rather than one at a time, and by charging 25 to 50 cents admission. 또 이제, 영화관 주인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윤을 또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projecting handful of film. handful은 한 줌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한 대다 하나씩 보고, 한 사람만 보고 아니라, 여러 개의 영화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상륙할 수, 그렇게 쉽게 상륙할 수 있으면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 길이라고, 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다. 그죠? 여기 관로에서 rather than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사람이 한 개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돈도 어떻게? 25에서 50 센트 admission.
그러니까 입장료를 아예 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화관 티켓 요처라고 그죠? 입장료 자체를 받는 거예요. 아까 입장료가 없었고 그냥 기계 볼 때 한다 한다당 돈을 냈는데 여기는 입장료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어드미션당 25서 50 아예 그죠? 이만큼 받아버리는 거예요. 입장료를 아예 한꺼번에 에블랜드 하나하나 탈 때 돈 내는 게 아니라 에블랜드 입장권이 또 있잖아. 그런 거죠. 그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가서 막 줄 서고 하면은 막 안 타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무조건 내야 되지. 뭐 5개 공짜, 10개 공짜 해놓고 한 번에 받아버리는 거야. 그지? 이윤을 극대화해보겠다. 계속 가보죠. 아, 여기서 문제 풀고자. readily가 쉽게, 기꺼이 이런 뜻이에요. 그죠? could be readily by project. 그러니까 더 쉽게, 기꺼이. 그러니까 여기는 더 쉽게라는 뜻이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easily. 이즐리 더 준비가 된, 더 뭐뭐 하기 쉽게 준비가 된, 그러니까 여기서 이즐리예요. frequently는 더 자주, 자주 intelligent는 더 지적으로, 더 똑똑하게, obviously는 더 명백하게. 그렇죠? 자, 다음에 계속하죠. 자, about a year after the opening of the first kinetoscope parlor in 1894, showmen such as Louis and Auguste Lumière, Thomas Armatt and Charles Francis Jenkins and Orville and Woodville led him with assistance Edison's former assistant William Dixon perfected projection devices. 이거는 쭉 나열돼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Such showmen이 showmen. 우리 연예인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 연예인들이 이제 영화 이제 최초 이제 초기의 영화에 그런 나오는 연예인들이다. 그죠? showmen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Perfected 보자. Perfected projection devices. 이 projection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그것도 기계당 하나 보는 게 아니라 화면에다가 쏘는 그런 projection 기계를 perfected는 뭐야? 더 완성시켰다. 더 발전시켰다. 왜 에디슨이 지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관련이 나오죠? With assistance of Edison's former assistant. 에디슨의 이전 조수였던 윌리엄 딕슨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에디슨 밑에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기술 수 있는 에디슨 안 하니까 에디슨 기술자를 포머니까 아마 이 회사에서 나왔던 사람이겠네요. 그죠? 어떻게 윌리엄 딕슨이라는 사람 기술 갖고 있던 사람이겠죠. 아 이봐요. 그죠? 우리가 이거 개발하려니까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뭐 월급 주고 했겠죠.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완성시켰다. 에디슨이 완성시킨 게 아니라, 그죠? 자, 어시스턴트는 우리 조수죠, 조수 또는 도움이란 뜻이. 어시스턴트는 어시스턴트가 조수고, 어시스턴스는 도움이죠, 도움, 조력 또는 도움. 그러니까 뭐다? Help. 그죠? 네. Criticism은 비평 또는 비판. Leadership. 그죠? 그다음에 Approval은 인정, 뭐 허가 이런 게 뜻이겠죠. 자, 재밌는 사실이죠. 우리 이게 에디슨스 몰랐던 사실. 발명에 관련된 비사, 비화. 그죠? 자, these early projection devices 이러한 초기 우리 투영 기기들, 영화 상영 기구들이라고 할게요. projection devices들은 were used in vaudeville theater. 자, vaudeville theater란 말은 vaudeville은 그 연극이나 영화 옛날 연극의 한 장르예요. 자, vaudeville 뭐 풍류, 그죠? 뭐 풍류, 뭐 연극이란 vaudeville theater에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legitimate theater, 그리고 합법적인 영화관. 합법적인 이란 말을 붙였다는 게 합법적이지 않은 영화관도 있었겠죠. 뭐 무허가로 상영하고, 그죠? 그 다음에 local town, town이란 말은 그 마을 회관 같은데, 그 지역의 마을 회관. makeshift storefront theater. makeshift는 임시 가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makeshift는 가건물. 가건물에 그런 가게 앞에서 만들어 놓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업지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임시로 이제 영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상영했던 그런 곳에서, 그리고 페어그라운드는 뭐 운동장 같이 넓은 그런 곳에서, 그다음에 앤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공원 이런 곳에서 이제 사용되었다는 거죠. To show films to mass audience. 자, 여기는 대중, 그 많은 우리 관람객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곳들에서 상영되었다. 오케이. 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with advent of projection in 1895 to 1896, motion pictures, 동영상이요. 우리 영화예요, 영화. 영화를 우리가 처음부터 무비라고 하지 않았고,
움직이는 사진, 우리가 활동 사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죠. 옛날에 활동 사진, 그죠? 활동 사진. 그래서 모션 픽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드벤트는 출연이에요. 도래나 출연, 그죠? 프로젝션 기술의 도래와 더불어 이 활동 사진들은, 그죠? 우리 동영상, 영화는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죠? Became the ultimate form of mass consumption. 대중 소비의 최종적인 형태가 되었다. 지금까지도 영화 가면은 같은 화면에 프로젝트된 화면을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그때 바로 이 대중 소비 형태로, 그죠? 보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100년도 넘었죠. 그죠? 자, previously, 이전에는 large audiences, 많은 관람객들이 had a view spectacles at the theater. 많은 그 극장에서 스펙타클을 뭐 멋진 광경, 훌륭한 광경들, 그죠? 뭐 일반적인 광경을 뭐 보기도 하겠지만 영화는 그 첫 특히 초기에 만들 때는 막 멋진 광경들을 포착해서 일부러, 그죠? 그런 영화 속에 담았겠죠. 그죠? 그런 스펙타클, 멋진 광경들을, 예? 예? 관람했다. Where Bourbeil? 보더빌, 팝피어 드라마 뮤지컬,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더빌은 어떤 연극의 장르라 그랬죠. 그다음에 팝피어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 그다음에 미스터, 미스터도 어떤 장르예요. 그죠? 뭐. 그다음에 미스터 쇼스, 클래식컬 플레이스, 렉처, 앤 사이런 랜턴 쇼, 이것도 다 쇼의 종류죠. 이런 것들이 been presented, have been presented to several hundred spectators, 한 번에 수백 명의 관람객들에게 선사된, 그죠? 이라는 여러 장르들의, 그죠? 예, 내용들이 선사된 그런 것이었다. 꼭 우리가 말하는 영화만 아니라 여러 가지 뮤지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연극 이런 것들이 다양한 뭐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쇼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벌써 그때만 해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죠? 자, 이 문제 좀 더 하고 풀죠. But 그러나, 자, 버스 나오면 항상 중요해요. 문제 연결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the movie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se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그러나 영화는 이러한 다른 형태의, 그죠? 어떤 엔터테인먼트보다 상당히 달랐다. 여기는 딱 영화는 막 이런 것들도 행해졌지만 영화는 이런 것들과는 또 상당히 달랐다. 영화 자체는. Which depended on either live performances or the active involvement of a master of ceremony who assembled the final program. 자, 여기 좀 재밌어요. 그러면 다른 형태의 영화와는 달랐다는 거죠. 영화는 다른 형태의 라이브 퍼포먼스와는 달랐다는 거죠. 그죠? 다른 형태의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들은 뭐에 의존했다? 라이브 퍼포먼스. 라이브. 영화는 라이브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라이브로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영국 생각하면 되겠죠. 영국에 라이브가 많죠. In the case of Sly Lantern Show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에 또는 active environment of MC, 우리 MC 사회자. Master of Ceremony가 MC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자의 관련성을, 그 활발한 관련을, 그 활발하게 참여를 포함하는 이런 다른 형태의 쇼와는, 엔터테인먼트와는 영화는 상당히 달랐다. 그리고 MC라는 말은 아직 설명이 끝난 게 아니죠. Assembled Final Program, 마지막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장식했던 이 MC의 활발한 참여 또는 라이브 퍼포먼스에 의존했던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와는 영화는 상당히 different, 달랐다. 달랐다는 말도 중요한 거예요. But도 중요하고 달랐다. 뭐가 달랐냐? 문제 물 확률이 커요. 자, 혹시 나오는지 보죠. Paragraph 4에서 자, 6번. According to paragraph 4, how did early movies differ from previous spectacles that were presented to large audience? 영화라는 것은 많은 관객들에게 선사된 이전의 스펙타클,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러 가지 장르의 그런 스크를 다 포함해서 이제 스펙타클로 한 거죠. 엔터테인먼트적인 스펙타클, 그죠? 멋진 여러 가지 쇼들을 얘기하는 거죠. 와는 어떻게 달랐는가? 자, 첫 번째, they were more expensive format. 비용이 더 비쌌다? 비용 얘기는 안 했죠. 라이브
정치적인 것과 사회자의 참여가 달랐다 그랬죠. 영화는 그게 없었죠. 물론 초기에는 있었어요. 영화 처음 초기 영화는 사회자가 참여해서 연사가 나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나고 나서 아니면 중간에 튀어나가지고 말하다가 또 영화 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더 훨씬 줄어들었겠죠. 여기서는 얘기가 없지만 They were viewed by large audiences. 다 많은 사람들이 봤죠. 이제 영화도 이제 대중의 mass consumption의 형태였고 다른 쇼들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다른 쇼들도 마찬가지 대중 소비의 형태로 되었던 건 공통점이니까 다른 점이 아니죠. They were more educated, 더 교육적이었다. 교육적인 부분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They did not require live entertainer. Live entertainer, 그렇죠? MC나 사회자, 그렇죠? 아니면은 이 우리 뭐 좀 이 호스트, 쇼 호스트나 영화를 막 촬영하는 연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연사 그런 사람들의 라이브 엔터테이너들의 그죠? 그런 필요가 없었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답이 D네. 자, 계속 가보면 자, although early exhibitors regularly accompanied movies with live acts, accompany A with B는 A와 B를 동행시키다. A와 B를 같이 곁들이는 뜻이에요. 비록 초기 극장 상영가들은 그죠? 극장을 규칙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영화와 라이브 액트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영화 속에 막 사회자가 등장한다, 연사가 등장한다 했죠. 그래서 막 영화와 그 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 그런 걸 곁들이긴 했지만 The substance of the movies themselves is mass produced. 영화의 그 내용 자체는 대량 생산되었고 pre-recorded material that can easily be reproduced by theaters with little or no active participation by the exhibitor. 지금은 소프트웨어 우리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을 분도 있죠. 근데 이전엔 아니었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pre-recorded material 미리 녹음된 또는 녹화된 자료가 쉽게 복제될 수 있었다. 영화관에 의해서 with little or no active participation by the exhibitor. 영화관 주인들이 거의 또는 전혀 활발한 참여 없이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 안 하는 것도 그냥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죠? 자, even though early exhibitors shaped their film program by mixing films and other entertainment together in whichever way they thought would be most attractive to audiences or by accompanying them with the lectures their creative control remained limited. 자, 문장도 길지만 상관없어요. even though 비록 뭐뭐하지만 그래서 두 개 문장이 합쳐져 있다 생각하면 되고 비록 초기 극장 주인들은 그들의 영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스트릿 만들었냐 하면 어떤 모습을 자축했다 하면 by mixing films and other entertainment together 영화와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요소들을 합쳤다 in whichever way 어떤 방식으로든 they thought would be most attractive to audience 관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와 그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합쳤다. 그죠? 지금은 영화만 보는 시기 대부분인데 아까 있죠 연사가 나와가지고 막 입으로 재밌게 한다든지 흥을 돋군다든지 뭐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다는 방식으로 섞었다는 얘기겠죠. 과도기적인 모습이죠. 예전에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오전했다 갑자기 화면만 보고 그죠? 너무 밋밋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다는 방식으로 좋게 생각되는 방식으로 섞었다. Or 또는 어떻게 했냐면은 by accompanying them with lectures, 그죠? 그들 영화와 lecture를 같이 또 곁들이면서, 그죠? 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their creative control remained limited.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노력했지만 그들의 창조적인 어떤 그런 통제는 그러니까 창조성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막 뛰어난 엔터테인은 되지 못했다는 얘기죠. 노력을 했지만 그죠?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촌스럽겠죠. 자, 계속 가보죠. 자, 여기네요. What audiences came to see was technological marvel of the movies. 관객들이 와서 보게 된 것은 자, 영화의 기술적인 경이 놀라움이었다. 그 놀라움이 어떤 거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Life-like reproduction of commonplace motion of trains, of waves striking the shore, and of people walking the street,
and the magic made possible by trick photograph, photography and the manipulation of the camera. 그러니까 영화의 여러 가지 효과들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거죠.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제 유튜브 만들 때도 본인이 편집해서 막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경이로운 것이었다는 얘기죠. 막 살아있는 듯한 어떤 그죠? 이런 장면의 재현이라는 거죠. 뭐 이런 평범한 모습들인데 자연에 나오는 자연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거. 뭐 어떤 것들이요? 여기서 이제 쭉 나열되는 것만 처리하면 되죠. 기차의 흔한 그런 움직임. 다음에 또 뭐 해안가를 때리는 파도의 모습. 다음에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 트릭 포토그래피니까 이거는 뭐예요? 특수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Manipulation of camera. 이게 다 특수 효과예요. Trick manipulation. 이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특수 효과에서 그죠? 가능하게 된 그런 마술들. 예? 어떤 살아있는 듯한 그런 재현들. 이었다. 뭐가 관객들이 극장에 와서 보게 된 것들은 바로 이러한 기술적인 경이로움이었다. 오케이. 자, 문제 또 풀어보죠. According to paragraph 5, what role did early exhibitors play? Play a role은 역할하던데 어떤 역할을 초기 극장 주인들은 했나? In the presentation of movie, 이제 극장에서 영화의 제시, 영화를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 주는 결과를 선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상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초기 극장 주인들의 역할은? 자, 아까 막 나름대로 자기들이 엔터테이너 역할을 한 거죠. 뭔가 영화와 라이브적인 요소를 적당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이러면 좋겠구나라고 노력을 했죠. 물론 제한적이겠지만 창조성은 그죠. 하여튼 그런 노력을 얘기하는 게 답이겠죠. 우리가 예상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They decided how to combine various components of film program. 다양한 영화의 그죠?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합치는 것을 결정했다. 그죠? 여러 가지 합쳤다. 괜찮네요. 그죠? 일단 더 좋은 게 있으면 밀려나는 거지만 일단 괜찮고. They advise filmmakers, 영화를 만드는 뭐 영화 감독적인 사람들, filmmaker들한테 권고했다, 추천했다, 뭐 제안했다, 뭐 권고했다, 제일 일단 좋겠지만 뭐에 대해서 appropriate movie con, 적절한 영화 내용. 아, 저거는 영화 내용은 적절하지 못한데 그런 식으로 영화 내용에 대해서 영화 감독들한테 뭔가 권고를 했다. 그 얘기는 없었고 그죠? They often took part in, take part in 어떤 참여를 하다. 종종 참여했다. 뭐 라이브 액션 퍼포먼스, 자기들이 직접 라이브 액션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극장 주인 나와서 한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쇼를 컴바인 하려는 식으로 했겠지만 자기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They produced and pre-recorded the material that was shown in the theater. 직접 자기들이 영화를 제작하고 녹화했다? 아니죠. 또 아니고.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낫네요. 그죠? Combine. 아까 믹싱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Combine. 그죠? 영화와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를 자기들 생각하기에 괜찮은 방식으로 합치려고 했다. Combine. 역시 합치려고 했다. Various components를 합치려고 했다. 오케이. 자, 이제 조금만 하면 끝나겠네요. 자, 가보죠. 열심히. 자, With the Advent of 또 나오네요. With the Advent of 뭐라고? 출연. 뭐뭐 출연과 더불어 뭐 프로젝션에 다시 프로젝션 이 기술에 또는 뭐 프로젝션 이런 기계에 출연과 더불어 Viewer's relationship with the image 그 관객과 그 이미지의 관계는 was no longer private 더 이상 개인적인 게 사적인 게 아니었다 대중연기 됐다는 얘기죠 그죠? As it had been with the earlier picture devices such as kinetoscope and mutoscope which was a similar machine that reproduced motion by mass of by means of successive images on individual photographic card instead of on strip of celluloid. 자, 길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프로젝션 기술의 도래와 더불어 출연과 더불어 그죠? 관객과 이미지와의 관계는 영화의 관계는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고 그죠? As it had been 뭐뭐였던 것처럼 사적인 게 아니었던 얘기죠. 이전에 어땠어요? 초기 핍쇼 디바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프라이빗한 것은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근데 핍쇼 디바이스 어떤 거 특히 키네토스코프와 또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오지만 비슷한 거 뮤토스코프라는 거 그죠? Which was similar machine that reproduced motion by means of successive images
individual photography card. 자, 개별적인 우리 사진 카드. 사진이 한 장 한 장. 우리 동영상이 아니고 우리 사진으로 우리 하나하나 넘어가게 동영상처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 카드가 success 여러 개 지나가는 거. 여기 means 수단에 의해서 모션을 리프로듀스 하는 거, 움직임을 만드는 거. 여러분 1초, 우리 만화 1초를 보려면은 서른 몇 장이 그 정지된 그림이 지나간다 그러죠. 그렇죠? 지금은 뭐 더 그렇겠지만, 그죠? 이게 서른 몇 장의 비슷한 그림을 쫙 미세하게 움직이면 그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초기 디즈니 만화들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그거를 빨리 이제 우리 여러분 책에 그림 그려가지고 딱 넘기면은 움직임처럼 보이는 거 그거 알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게 바로 뮤트스코. 아마 뮤트스코라는 게 뮤트란 게 무음, 음이 없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음은 안 나오고 동영상만 나오는 거 아마. 화면만 나오는 그런 거. 화면도 진짜 움직이는 게 찍은 게 아니라 그죠? 정지된 그 사진을 쫙 연속적으로 돌림으로써 그죠? 그 동영상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계였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은 사적인 그런 경험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 그죠? 프로젝션의 기술과 더불어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위토스코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위치이아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남았었는데 instead of a strip of cellular, 셀룰로이드의 strip 즉 1년에, 그러니까 셀룰로이드가 쫙 있는 거. 우리 옛날에 사진 영화 할 때 필름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영화 돌아간다는 얘기는 우리 필름이 쭉 돌아가는 거예요. 위를 감겨가지고 지금은 볼 수 없죠. 다 우리 디지털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 필름의 그런 어떤 그런 거 대신에 그냥 카드 하나하나 쭉 돌아가는, 그죠? 그런 연속적인 이미지에서 재생되어지는 그런 뮤토스코프, 이 말이에요. 뮤토스코프를 쭉 설명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It suddenly became public experience. 대중적인 경험이 되게 되었다. That the viewer shared with dozens, scores, and even hundreds of others. 자, 어떤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 경험이 됐는데 대중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dozen은 12, 그러니까 S가 붙어 dozen 수십 명의 score는 뭐예요? score 역시 수십이라는 뜻이에요. scores and even hundred 또는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이 같이 share 공유하는 그런 대중적인 경험이 되게 됐다. public이 되게 private이 아니라, 그죠? 그다음에 and even hundred 그다음에 at the same 동시에 the image that the spectator looked at 그 관객들이 바라본 그 이미지는 expanded 확장되었다 from the minuscule pixel dimension of one or two inches. 자, expanded from A to B예요. 자, 1이나 2인치, 1이나 2인치, 이렇게 높이가 그죠? 그런 dimension은 치수 차원, 뭐 1차원, 2차원 얘기는 치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dimension. 그러니까 아주 minuscule한 핍쇼 그런 크기, 아주 조그만, 그죠? 그런 핍쇼의 그런 크기, 사이즈가 이 정도에서부터 life size proportion, 살아있는 듯한 그런, 그죠? 우리 그 생물체의 비율, 크기, 만약 여기서 마찬가지 6이나 9피트 치면 더 크죠? 우리 성인 아주 키 큰 사람이 6피트예요. 2m 80 넘어가, 그죠? 그러니까 또는 9피트의 그런 비율의 life size 살아있는 그런 비율로 그 이미지는 확대되었다. 그죠? 조그만 데 들여다보다가 큰 화면을 보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화면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아시겠는데 이 정도 크기라는 거는 지금은 더 크죠, 막 그죠? 엄청 IMAX 영화 같은 가는 더 크죠, 그죠? 자, 계속 가보죠. 이제 끝났고 남은 문제들만 풀면 끝나네요. 자, number 8. Which of the following is mentioned in paragraph 6 as one of the ways mutoscope differ from CAD? 다른 걸 좋아하죠. 차이점 또는 비슷한 점을 많이 느꼈죠. 뮤토스코프하고 CAD스코 둘 다 개인적인, 그죠?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형태였는데 그러면 뮤토스코프하고 또 CAD스코프의 차이점은 또 뭐냐? 얘들끼리 또 차이점은 뭐냐? 뭐예요?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첫 번째, sound and motion were 자, simultaneously 동시에 produce in mutoscope. 뮤토스코프에서 동시에 재생되었다. 뮤토스코프는
그냥 화면만 돌아갔죠? 또 정지된 사진이 여러 가지 돌리면서 하는 음악 얘기는 없었죠. 사운드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모르는 건 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모르는 내용은 답이 될 수 없겠죠. 그죠? 확실하게 뭔가 얘기해 주는 게 답이니까 모르면 일단 답을 제외된다. More than one person could view the images at the same time with the mutes. 어? 이거 둘 다 private 하는 거죠. 그죠? No longer private.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다. 사적인 것은 원래 PIPSHO 디바이스, 키네토스코프나 뮤토스코프 같은 사적인 것인데 더 이상 이런 사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얘기니까 세상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죠? 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more than one person이 봤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Mutoscope was less sophisticated earlier prototype of the kinetoscope. Mutoscope는 kinetoscope보다 더 복잡한, 아, 덜 복잡한 초기, 더 이전에 그런 모형이었다. 프로토타입은 시제품 같은 게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런, 하여튼 모형, 그런 모델이었다.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되겠고. 덜 복잡한 거냐? 그런 내용이 보자.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아마 더 이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덜 복잡한 거다. 확실하지 않죠. 다음에 계속 가보죠. A different type of material was used to produce images using the mutoscope. 제일 핵심은 다른 재료가 사용되었다. 아, instead of 뭐뭐 대신에 strip of cellulose 대신에 사진을 연속적으로 돌리는 거였다. Strip of cellulose는 얘는 kinetoscope로 그렇죠? 좀 더 발달된 단계. 그죠? 근데 더 발달됐다 안 발달됐다 얘기했지만 하여튼 재료가 달랐다는 건 확실하게 나와 있죠. 셀룰로이드 스트립 1년에 그죠? 우리 영화 필름 쭉 날리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 대신에 사진을 쭉 하는. 그러니까 일단 재료가 틀렸네요. 그죠? 오케이.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겠다. D. 이드네요. 자, 그다음에 9번. The word it in the past referred to.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갑자기 대중적인 게 되었다. 뭐 관객과 영화의 관계는 사적인 것에서 갑자기 프로젝션 기술이 나오면서 대중적인 것이 되었다. 그죠? 됐나요? 자, 대중적인 것이 어떤 뷰어와 관객과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경험, 이게 바로 대중적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하이퍼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뭐다? 바로 갈까요? The viewer's relationship with the image. 관객과 이미지와의 관계가 대중적인 것이 되었다. 수십 명이 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거다. 대중적이 있단 말이에요. 별말 아니에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10번에 According to paragraph 6, the image seen by viewers, 관객들에 의해서 보여진 이미지, 다시 말하면 관객들이 본 이미지는 그죠? Earlier PIPSHO에서 본 이미지는 그리고 compared to the image projected on the screen, 스크린에 프로젝트된, 투영된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well, relatively 어땠다. 그럼 주어는 여기서 뭐예요? 주어는 PIPSHO에 의해서 보여진 이미지가 어땠냐는 거예요. 주어가 있죠. 앞에 거예요. 얘와 비교해서 어땠냐. 얘가 A compared to B 그죠? 이렇게 B랑 비교해서 A는 뭐 PIPSHO의 이미지는 어땠냐는 말이에요. Small in size 더 작죠? Minuscule Inexpensive to create 만들기가 비싸지 않았다. 그 얘기는 없었고 포커스 초점이 맞지 않았다. Limited in subject matter 주제가 제한되었다. 크기가 더 작았죠. 그죠? 네, 크기가 나중에는 life size로 더 크게 되었다. 그 다음에 expand는 뭐예요? 확장되는 거죠. 크기가 커졌다는 거죠. expand 확장, 확대. 그죠? 뭔가 내용적인 것이 확대되는 것도 확장되는 것도 expand도 진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여기서처럼 크기가 확대되는 것도 확대, 확장. 답은 enlarged, 커졌다. 그죠? 인프 향상되었다, 베어리즘 달라졌다, 뭐 리젝팅 거부되었다, 그리고 커졌다. 그렇죠? 보는 실물의 그 보는 화면의 크기도 그렇죠? 나오는 어떤 사물의 나 사람의 크기도 커졌다. 그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으세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보면 When this widespread use of projection technology began to hurt his kinetoscope business. 자 일단 꺼지 볼게요. 접속사 when을 가지고 두 개의 문장이 아, 그렇죠? 연결됩니다. 앞에 것부터 먼저 보죠. 자,
이러한 그 프로젝션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이 그의 키네스토스코 비즈니스를 hurt, 그죠? 데미지를, 피해를 줄 때, 줬을 때, 에디슨은 acquired a projector developed by Armat and introduced it as Edison's latest marvel, the Vitascope. 에디슨은 그 프로젝터 개발된 이 알맛에 의해서 개발된 지가 안 하고 자기 조수가 이전에 있던 조수가 쇼맨들하고 협력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 프로젝터를 acquire는 뭐 사단 뜻도 있고 내가 습득했던 뜻도 있고 내가 입수했던 뜻도 있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자기가 입수해가지고 그거를 에디슨의 가장 최근의 경이 비타스코프로 소개했다. 내 조수가 만든 거니까 내 거지. 실제로 그랬어요. 에디슨이 자기 혼자 발명을 다안 하고 사실은 조수한테 맡겨서 시킨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조수가 만들어 줄거내 거지. 이런 식으로. 지가 또 영향이 더 크고 큰 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내버린 거죠. 쟤 내한테 배워가지고 발명한 건데 그러면서 그랬겠죠. 오케이? 자, 가면은. 자, 이 문장에 들어갈 가장 좋은 위치는 이러한 프로젝션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됐을 때 이러한 프로젝션 기술이 광범위하게 그럼 이 프로젝션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나서야 이 문장이 나올 수 있겠죠. 프로젝션 기술이 발명돼서 보급되는 거 여기 나오네요. 막 Theater, Local, Town, Makeshift 이런 곳에서 일단 여기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곳에서 막 상용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 그죠? 이래나요? 그죠? 이러한 프로젝션 기술의 광범위한 사용 뭐 여기서 막 쇼맨들하고 이 에디슨의 이전 조수 그죠? 이 사람하고 만들어가지고 협력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만드는 기술 가지고 여기 Theater, Local, Town, Makeshift, Store 이런 곳에서 이 기술 사용해서 여러 가지 쇼들이 상용이 되었다. 이렇게 광범위한 프로젝션의 사용은 그죠? 사용이 되었을 때 에디슨은 자기가 만든 것처럼 또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다. 그죠? 됐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서머리 문제예요. 자, 주어진 문장과 세개 추가적인 것을 여섯 개 중에 골라서 전체 서머리를, 우리가 읽은 전체 서머리를 완성해보는 문장이에요. 일단 주어진 문장.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의 그 전체 메인 아이디어. 딱한 문장으로 압축한 문장이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The technology for modern cinema. 근대 영화의 기술은 evolv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말에 그죠? 발전했다, 진화했다. 그죠? 자, 1885년 막 그런 그죠?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 한번 전체 중에서 찾아보죠. 첫 번째, kinetoscope parlors for viewing film were modeled on phonograph parlors. kinetoscope parlors는 그죠? 초기 영화관은 phonograph parlor, 초기 그 중기 그러니까 음악관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조금 뭘 모델로 해서 하는지 이 자체가 초기 자체가 지금 음악이 지금 핵심은 아니죠. 영화인데 그래서 뭘 모델로 만들었다는 뭐 언급은 됐지만 핵심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2번 Thomas Edison design of the kinetoscope inspired the development of large screen projection. 큰 스크린 프로젝션의 영감을 불어넣었다. 다시, Thomas Edison의 kinetoscope의 디자인은 큰 스크린 프로젝션의 개발에 영감을 줬다. 아까 kinetoscope 이제 개발을 한건 에디슨이 맞는데, 프로젝션 기술을 자기가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일부러 안 했죠. 왜? 돈이 들려니까. 그죠? 그러니까 inspired 했다는 말은 좀 그죠? 그렇죠? 일단은 제끼고. 자, early cinema allow individual to use special machines to view film privately. 초기 영화는 개인들이 특수한 기기에다가 영화를 프라이빗하게 볼수 있는 것이었다. 영화의 우리 발달사예요. 영화 발달사니까 초기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했죠. 프라이빗한 것, 그다음에
대중적인 것 중요한 거죠. 그것도 초기 이제 발달사에서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건 괜찮다고 볼 테고. 그다음에 슬라이드 랜턴 쇼. 이건 아주 여러 가지 쇼 중에 아주 일부죠. 디테일하고 디테일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썸머리 등대에서. 쇼는 have been presented to audiences hundreds of spectators.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제시되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죠. 수령에게 제시되었다. 프로젝션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근데 일단은 이거 보류하고. 다음에 the development projection technology.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Made it possible to project images on a large screen. 큰 스크린에 프로젝트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젝션 기술의 그죠? 발달은. 그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대중적인 경험이 되게 되었다. 중요한 내용이네. 다음에 6번, once film images could be projected, the cinema became for mass consumption.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영화가 프로젝트 됨에 따라서, 일단 뭐하게 되면, 그죠? 됨에 따라서, 그 영화라는 것은 대중의 소비 형태가 되었다. 그죠? 이것도 중요한 거. 그래서 답은, 보자. 3번, 5번, 6번. 제일 좋겠네,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은 오늘, 질문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